했는데 요새는 좋아해요. 기억 되게 조금씩 흘러간다. 엄청 긴 게임이구나. 그럼 진짜로 그걸 하려는 거야? 정말? 에? 물론 몇 달 안에 건설 시작할 수 있어. 솔직히 꽤 빠듯해. 돈을 잘 나눠야 할 거야. 하지만 돈 문제만이라면 할 수 있어. 멋지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에 가지고 싶은 집을 짓다니. 결혼식 또 그 등대 옆에서 했었지, 안 그래?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야.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많다고. 그래, 간만에 모였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축하한다, 건배. 그래, 건배. 좋아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금방 올 거야. 나도. 어이 친구, 그러저께 간만이구만. 그렇지,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시 몇 개 떨어진 것 가지고 이렇게 만나기 힘들 줄이야. 네 모양은 여전히 과묵하구만. 그렇지? 그래, 그래도 집에서나 아니면 이사벨이랑 있을 땐 그나마 말이 많아지더군. 그냥 자네가 어색한 것 같아. 아하, 내가 나쁜 놈이었구만. 어? 아, 그래. 그 뒤로 리버에게 그 일을 말한 거겠지? 말했지. 어떻게 받아줘? 전반적으로는 잘 감내하고 있지만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 사고가 난 뒤로 이상한 종이 토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 종이 토끼라고? 응, 무지하게 많이. 아, 나도 내 딸을 위해서 종이로 토끼를 접어준다고. 별일 아니잖아. 내 생각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녀는 종이로 토끼를 접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질 않아. 하루 종일 말이야.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종이 토끼로 가득 차 있어. 리버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런 거 하나쯤은 챙길 수 있다고 이사벨이 말하지 않았어? 그랬지. 하지만 이번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 뭐냐고 묻는데도 대답을 해주질 않아. 대신 그 텅 빈 눈으로 날 바라볼 뿐이야. 내가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상한 거라면 내가 그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뭔가를. 이사벨한테 물어봤어? 응, 이 건에 대해 리버랑 얘기해봤지만 소득은 없었대. 뭐, 난 질문을 할 입장은 안 되지만 이건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네. 난 너랑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어. 그리고 너 그때부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로 유명했지.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네 생각뿐일 수도 있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할 때면 꼭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 하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지. 네가 맞을지도 몰라. 모른다고? 난 항상 맞아, 존. 잠깐만, 그럼 존도 그 토끼들이 뭔지 몰라? 토끼 이야기는 그만 잊어도 돼.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 기억은 공간이 제약되어 있어. 기념물은 어디에도 없어. 걱정 마, 기념물은 존에게서 받아내면 되잖아. 어떻게? 내게 맡겨. 잠깐 바텐더한테 다녀올게.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 에이요, 올리브 피클 한 병 될까요? 물론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냐요? 아니면 카드? 수표요. 죄송합니다. 수표는 안 받는데요. 아, 그럼 장부에 달아주세요. 혹시 돈이 없어? 너 다시 시작해.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 히어, 올리브 피클 한 병 될까요?
물론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실래요? 아니면 카드? 우선 장부에 달아주세요. 오늘 거하게 쓸 생각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주문하신 올리브 피클입니다. 고마워요. 예, 오늘 팁 왕창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 정말 어지간한 게 아니구나, 닐. 긴장할 필요 없어. 어라, 혹시 거기 즐기고 있는 게 올리브 피클인가요? 예, 올리브 에어 동지십니까? 예, 방금 막 올리브 피클을 새로 받아온 참이죠, 여기. 압수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거기 앉으세요. 같이 비우면 되겠군요. 어, 그러죠. 무지하게 기대되는군요. 에바, 가상비가 기능을 꺼도 바로! 닐, 나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에 대해서는 깊이 꼭 갚아줄 거야. 자, 그럼 첫 건배.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올리브 피클의 이 형용할 수 없는 맛은 입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지, 그쵸? 맞죠? 예,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구역질을 한다고 하든지. 천천히 드세요. 도병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 오늘날 사회가 망가진 또 다른 측면이 뭔지 알아? 됐어요. 해냈다. 아, 그건 지금 갖고 있어요. 왜요?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샤방. 여기요. 뭘까요? 그렇군요. 얼음! 마침내, 아, 드디어. 올리브는 어땠어, 니? 제발 쉬어라. 자, 갑시다. 기념물 발견. 샤방, 잠깐, 뭘 하려는? 안심해, 쉿. 맞지? 똑바로 하고 있다고. 헐, 시메시! 닐, 넌 정말. 난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분위기 깨먹잖아. 시도할 가치는 충분했구만. 오케이. 좋아요. 과연 네 번 만에 해내야 된다고요? 자신 없는데?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잠시만요. 어디 보자. 하나, 둘. 다섯 번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하나, 둘, 셋. 아, 위엔 또 안 되네? 뭐죠? 여기만 바꿔야 되는군요. 하나, 둘, 셋. 그럼 얘는 어떡하지? 혼란하다, 혼란. 잠깐만, 이거 지금 열려있는 거예요? 아, 열려있는 거구나. 아, 그러네. 지금 모양이 안 열려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면은 좋아요. 오케이. 종이가 안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좀 젊어졌다, 그쵸? 좋아, 좋아. 근데 이거 슬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니 쥐빨, 엄마. 대단 중후하지 마. 아, 이게 뭐야? 우린 지금 이 가느다란 깃대 위에 있고 땅으로부터 200억 나노미터 위라고. 끼어내려 이 정도로 안 다쳐. 말이 돼? 스카이다이빙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나갈 수도 없어.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시대를 추시라니까. 헐. 에바, 무슨 얘기가 이래. 쫄았구만. 밥 먹었냐? 맞아요. 밥 먹었냐? 라는 뜻입니다. 에바 진짜 에바임. 왜 이렇게 버려진 거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렇겠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 배들은 알다시피 어디든지 GPS가 붙어있고 그거면 충분하지. 저 리버, 여긴 나에게도 꽤 소중한 장소야. 그래서 나 말이지, 지금 우리 꽤나 살림이 자리 잡혔잖아. 꾸준히 저축하면 몇 년 안에는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할아버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목소리 좀 젊어진 건데 안 그렇게 들려요?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볼 수 있을 거야. 매일 아침 매일 밤 늘 함께야. 응, 또 기분 내키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 그녀는 다시 외롭지 않을 거야, 존. 매일 그녀를 바라볼 수 있어. 응, 그렇게 될 거야. 죄송합니다. 흐흠. 잘 됐네. 농담이겠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알잖아. 열차 추돌 사고를 보는 느낌이야.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에 비하면 결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행복하다는 거야. 다음으로 가자. 다음으로 가기 전에 기억을 회수 못한대요. 우이님 지금 킹셔야 합니다. 아직은 안 슬퍼요. 행복하잖아요. 잠깐만. 지금 저 증대를 보고 아니야라고 불렀던 거지, 맞지? 그런 거 같아. 그럼 리버 씨는 등대 때문에 수술 받는 걸 포기한 거야? 이거 좀 많이 심한데? 우리 일을 해오면서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도 봐왔잖아? 그랬지. 그래도 말이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는데? 이건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야. 리버 씨는 우리 고객이 아니야. 아냐를 입수했다. 그냥 아냐는 달인 것 같은데. 일단 가보죠. 뭐지? 샤방샤방. 막 빼내놓읍시다. 기억을. 샤방샤방. 좋아. 여깄다. 뿅. 윙, 윙, 윙. 부금이 명곡. 맞아요. 부금 너무 좋다. 기념물을 등록합니까? 예. 철컹, 철컹, 철컹. 다섯 번? 다섯 번 만에 안 해도 되는데? 세 번 만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없구나! 아이씨, 개망했다. 개망했어요, 어떡하지? 끝에가 없어. 어쩐지. 무슨 다섯 번이야, 세 번이지? 라고 했다가 개망했어요. 아까 이거였나요? 이것도 아니었는데? 아, 망했다.
다시 할 수 없나요,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 너무 망해서 다시 하고 싶은데. 다시 못해요, 진짜요? 아, 이거 다시 못해요? 아, 진짜. 억울해. 19번이 뭐야. 가요? 어쩐지. 아니, 3번인데 무슨 최소가 5번이야? 그러고 있었어요. 리버. 리버. 어딨니, 리버? 어디죠? 와, 꽤 많이 왔다, 그래도, 그쵸? 아, 기억을 여기서라도 좀 가질까요? 없나?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기억이 없나? 없나 보네요. 내려가줍시다. A4 한 박스.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 것 같구만. 전부 종이 접히죠. 낡은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올린 거래?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닥터 후에 나오는 타디스를 이용하면 간단할걸? 아니, 이걸 타디스 안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난제야. 공중전화 박스죠. 언니, 잔다르크님 3억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 인정. 아무튼 이것만은 확실하군. 피아노를 옮기는 건 누가 됐건 겁나 힘들다는 거 말이야. 피아노를 타디스 안에 집어넣는 것만으로 하나 분량을 때울 수 있을 거라고. 그와 생각보다 재밌겠는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참 웅장한 이야기겠어. 자나. 팔로우가 아니고 호스팅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머리카락을 자른 거야? 무섭게? 지금 적고 있는 건 뭐야? 말 좀 해, 토끼. 당신 자리에 나눈 토끼 봤어? 응. 그 토끼 설명 좀 해줘. 뭐? 토끼를 설명해봐. 노란색이었어. 또? 좀 뚱뚱하더라. 그리고? 그냥 종이 토끼였어. 그거 말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이상해, 리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리버?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데자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그녀의 상태를 알 것 같아. 하지만 그걸로쳐도 이건 너무 이상해. 그렇다면 그녀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도. 네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우리 고객님은 그녀가 아니야. 우리 월급을 줄 것이나 찾아보자고. 오렌지 뭐라고요? 머리카락 왕창. 머리카락을 잘라서 저기다 넣어놨네요. 오리가 기념물이고요. 이날부터 종이로 토끼를 접기 시작했나 보구나, 그치? 좋아요. 이날부터 접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면은 기억을 깨서 기념품을 등록해 줍시다. 잠시만요, 여러분. 3번.
이동! 가자! 조작하쇼. 이거 안 되네. 가자. 어? 기억이 그냥 쑥 들어오는데? 갑시다. 여기가 집이 있던 자리네, 그치? 아직은 없던 집이지만. 근데 말이지, 왜 이렇게 높고 위험한 곳에 사람들이 꼬이는 거지? 고소공포증을 입수했다. 깡충깡충. 어디로 갈까요? 일단 이쪽부터 가보죠. 그때 당신이 내가 반한 게 그것 때문이야? 응. 그럼 지금은? 그냥 일부였던 것 같아. 봐, 오래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 좋을 땐 아니지만 이사가 나한테 꼭 진실을 말하라 그러더라. 우리 첫 만남을 그런 식으로 망친 건 정말 미안해. 뭔 일이 있었을까요? 어잉? 뭐야? 이 조잡한 가방은? 아냐가 있는 데까지 던질 수 있어? 잘 모르겠는데 해볼까? 해줄래? 겁나 멀리 던진다. 리버! 미쳐서 거기서 떨어져! 방금 본 기억에서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진 않네. 연결되어 있을까? 아마도. 일로 못 가요? 갈 수 있구나. 아, 이게 기념물이고. 그녀가 왜 머리를 자른 거지? 난 장발이 좋은데. 오케이,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펑, 펑, 펑. 기념물 등록! 네 번. 하나, 둘, 서이, 너이, 샤방. 좋아요. 오, 거의 절반 뒤로 갔어요. 같은 사람은 없어, 존. 나랑 리버가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우리 생각이 똑같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라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모든 게 정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리버는 전보다도 훨씬 더 내게 냉담해졌어. 같은 방에 있을 때도 리버는 거기 없는 것 같아. 내 가슴이 아프다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리버의 생각은 나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바라지. 하지만 그게 적극적이 되는 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봐. 리버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니야. 리버는 늘 거기 있다고, 안 그래? 그저 리버가 널 믿어주는 것처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 날이 가면 갈수록. 나도 알아.
잠깐, 그럼 이사 당신은 왜 이리 정상이야? 어? 오해는 하지 말고 리바랑 같은 상태잖아. 그렇지. 어릴 때 나도 리바랑 같은 증상이 있었어. 꽤 노력했지. 사회적으로 정상인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추는 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 난 리바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해. 난 배우잖아. 평생을 배우로서 살았으니까.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서도 사실상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난 꽤 익숙해졌어. 연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대가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하지만 리버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지. 리버는 모두에게 동떨어져 있고 다가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아. 그 리버의 선택인지 리버의 한계인지 용기인지 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더 이상은 연기를 할 수 없는 때가 언젠간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겠지? 3대 알고 지내는 이사벨은 전부 다 가면이야. 진짜 나는 예정인 세란과는 동떨어져 버렸어. 결국 마지막에는 리버가 부러지고. 뭔 내용이지? 도대체? 어라? 저 여성은 만난 기억이 없는데? 왜냐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가자. 뭐예요? 이사벨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이사벨하고 만났었잖아. 지역에서 본 적 있잖아요. 왜지?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저거 벌거벗은 임금님 읽고 있나 보다. 벌거벗은 임금님 좋아하나 봐. 어머나, 우리 리버. 저 책만 읽어. 새로 나온 거라도 있어? 아니. 지금 뭐 읽어? 벌거벗은 임금님이 헐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우리 리버. 어릴 때 정말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하는 거야? 지금도? 물론 좋아해. 좋아하는 이유는 좀 바뀌었지만. 두루비님 안녕하세요. 투하. 난 어릴 때 애니모프 시리즈를 좋아했었지. 나도 알아. 결혼식 때 어머님께서 당신한테 선물한 책이잖아. 아, 그랬지? 솔직히 좀 이상한 결혼 선물이지. 아마 내가 어릴 때 굉장히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왜 이젠 안 읽어? 응? 차고에서 봤어. 완전히 먼지에 쌓여있던데. 뭐, 이제 그 책에선 졸업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 아동용 거잖아. 어린이들 책은 읽으면 안 돼?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그렇겠지? 나 이 책 살까봐. 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 것이 아니지요. 제 안티 발렌타인 되어주세요. 리버, 이거 꽤 신선한걸? 리버? 데이비드는 뭐로 변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잘 모르겠구나.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애니모프 시리즈 이야기예요. 읽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 진짜? 어느 정도는? 와, 데이비드의 변한 모습이 뭔지 알고 있어요? 데이비드는 지금 어떻게 지워요, 이거? 이거 지우는 건 어떻게 지워요? 이거 어떻게 지워요? 글자? 킹이라고 쓰고 싶은데 어떻게 지워요, 이거? 아, 이렇게구나. 데이비드는 지금 킹이야.
아닌 것 같은데요? 맞거든 이거 다? 걱정 마렴, 내가 알아보마. 저 녀석이? 변한 모습 뭐죠? 샷건 치는 대목이 좀 이상해요? 뭘까? 아니야. 뭔데? 정답을 알려줘. 코브라? 오케이 오케이. 코브라 코브라 코브라. 야! 말해. 코브라 코브라. 맞아요! 코브라였어요! 샤방. 이 멋없는 변신 말고 옛날 변신들 계속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멋졌는데. 마지막 기억은 뭐지? 마지막 기억 파편을 우리 찾아봅시다. 아무튼 전부 다 읽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걸? 애니모프 시리즈의 내용은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게 기념물이고? 아 이분 투더문하고 있잖아 배신자. 아 제가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YSG님. 와하 죄송해요. 오늘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기 안 지울게요. 다시 보기 꼭 놔둘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얼굴을 더 잘 기억하기만 해도 세상 훨씬 보기 좋아질 거야. 됐다. 다시 보기 안 지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 YSG님을 위해서. 네, 나 울면 어떡하지? 아, 지우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념물 등록! 갑시다. 5번. 지우기 전에 유튜브 올릴 거예요. 덜덜.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렵다. 5번. 어디 보자. 소리 피우는 거 아니냐고요? 마이크 웬만하면 안 끌게요. 마이크 웬만하면 안 끌게요. 웬만하면 안 끌게요. 안 끄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 망했다. 실수했다. 똥망했죠? 이왕 망한 거. 근데 이거 세로로 되나요? 안 되죠? 사선으로. 너무하잖아. 이거 어떡하지? 망해서? 이왕 망한 거. 갈 때까지 가자! 네, 아직까지는 슬픈 부분 안 나왔어요.
기념물 이용. 아직까지 그냥 혼란스럽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그래도 거의 뭐 절반 이상 뒤로 돌아갔고요. 잠깐, 벌써들 가는 거야? 난 방금 왔는데. 네가 파티에 가면 늘 그렇지 뭐. 야, 자신 없으면 그런 유치한 말 하지 마라. 오래된 애니모프. 프로마주 치즈가 있네. 쥐는 어딨지? 오늘밤 네가 한 농담 중에 제일 끔찍했어. 그러니까 치즈 같은 농담이라고? 헐. 치즈가 좀 값싼. 값싼 농담 같은 거 할 때 치즈라는 표현을 써요. 네, 지금은 아직 몰라요. 전혀. 그걸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네요. 치즈 같은 농담이라고. 보통 치즈라고 합니다. 좀, 야, 좀 썰렁한 농담 이런 거를. 한 개밖에 못 구했어. 다들 어디 간 거 같은데? 간 사람들을 찾아야 되나 봐요. 어디 갔을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샤방. 꼭 저기 갔다. 그 스타듀밸리 나오는 캐릭터. 페니? 페니 같아요, 머리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 말이야. 별로. 왜, 당신은 달라진 것 같아? 실은 그래,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그냥 달라. 아마도 책임감이 생겨서가 아닐까? 책임감. 아냐라는 실은 어떤 것 같아? 그건 좀 아냐. 제 그녀 이름을 아냐라고 할까? 아, 그 소리구나. 그러자, 어울리는 이름이네. 자, 따라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나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나만 믿으라고. 예쁘고만. 아! 내 발! 발 밟혔어. 미안해. 자, 다시 해보자. 마침이 밝았습니다. 마피아 분들은
눈을 떠주세요. 검은 머리가 밥벌이가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신부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까? 네. 그럼 신부 리버양은 여기 앞에 서 있는 존군을 평생 함께할 생각으로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밥벌이가 될 때까지 오우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신랑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까? 둘이 춤췄어요. 네. 거룩한 주인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두 남녀가 이제 남편과 부인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사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와일즈 부부를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좋아요. 왜, 결혼식이잖아. 그러네. 어땠는데? 난 결혼식에 대해 슬픈 기억이 있었거 뿐이야. 눈에서 땀이 나는구만. 네가 그렇게 감상적인지 몰랐는데? 내가 눈이라 그랬나? 입에 침이 고인다는 소리였어. 그 침이라는 말에 액체만이 아닌 미끌미끌한 고체의 의미도 담았지. 참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자,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관객이 별론가 봐, 안 그래?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실수 연발하는 걸 지켜보지 못하겠는 것 뿐이야. 쉬, 무슨 일 벌어지건 간에 매 순간을 그 순간으로 즐기라고. 뭐지? 이게 왜 실수지? 그럼 네, 난 고모랑 같이 있도록 하마. 알았어요, 엄마. 그런가? 고모한테도 와줘서 고맙다고 전해줘요. 그럼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조이. 아,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졸아셨거든. 그래서 엄마는 그 이름으로, 내 별명으로 그 이름을 불러. 나한테도 말 안 해준 거야? 난 존이라는 이름이 더 좋거든. 우악, 또 감성적인 할머니와 함께하는 어린 시절인가. 그걸 왜 싫어해? 너도 너네 할아버지 이야기 왕창하면서. 뭐? 나 안 그러잖아. 뭐라고 해도 말이지. 조이를 입수했다. 조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뭐 하나를 빼먹었을까요? 뭘까요? 케이크? 지금 기억 정보도 없어. 저 기념품도 못 찾았어요. 기념품 있는 쪽을 가봐야겠는데? 여기다, 그쵸? 강아지? 어쩔 수 없어, 리버. 아무도 의도하진 않았을 거야. 가자, 늦었어. 잠깐, 저거 토끼야? 그 많은 종이 토끼는 다 적의 원흉이었나? 차에 치여 죽은 토끼에 왜 그래 집착할까?
수년 뒤의 일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붙지 마. 우리 둘 중 여자는 너잖아. 네가 줄 없이 번지점프 하게 될 때 우리 둘 중 여자가 나뿐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토끼가 기억 기념품이겠죠? 죽은 토끼. 아이고. 그 전에 얘네 말 되나 한번 볼게요. 가자 리버, 늦었어. 난 기념품으로 등록해줍시다. 이건 너무 쉽다. 야 솔직히 너무 쉽게 나오네요. 이건 너무 대놓고 쉽잖아. 오케이 갑시다. 결혼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이 차에 치여 죽은 토끼라니 세상에. 혹시 리버가 이걸 결혼 생활이 끔찍할 거라는 암시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 수년 뒤 이 토끼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종이로 토끼를 접기 시작한 거야. 아니면 그래, 이게 버금가는 가식이거나. 닐, 참 재밌는 얘기다. 꽤 많이 뒤로 왔어요, 그래도. 가엾 쓴 것, 오늘 왜 이리 차에 치여 죽은 게 얽히냐.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말아줘. 농장 냄새가 나는데? 차에 치여 죽은 시체랑. 가상후각 기능을 끄건, 여기서 떠나건 빨리 하자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안 가지나요? 저기 왜 말이 있네? 오른쪽에 길이 있나 한번 봅시다. 아 있군요. 어 나 차에 치이는 줄. 말이나 탑시다 우리. 우와. 하지마. 뭐를? 알면서 말 타지 말라고? 너 5살짜리 꼬마냐? 알았어 안 탈게. 이라! 시간 낭비 그만해! 이런 제기랄! 사태가 심각하군. 아, 살려줘! 여기서 멀뚱히 있지 말고 사람 살려! 연병, 이건 직무 외 활동인 게 틀림없어. 한 번 올까, 두 번 올까? 긴장 많이 해야겠네요. 아, 어떡하냐. 울고 싶지 않은데. 큰일이다. 의외로 안 울 수도? 그럴기 힘들걸요. 잘 울어서.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을 거예요. 이제 승마 초신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태까지 혼자서 말에 탄 적도 없고. 괜찮아. 난 애가 아닌걸. 인류라 울을 듯? 리버! 왜 그래? 가자! 리버 잠깐 기다려! 에이, 닐이 이제는 말에서 내려왔을지 궁금한데? 리버! 조종할 수 있는 것보다 19% 정도 더 심해. 저 멍청이. 아, 이 얼마나 바보 짓이냐. 좋아요. 신난다. 우, 내가 1등 해야지.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리버를 찾아볼까요?
리버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리버가 사라졌어. 여기 있다. 오케이. 이제 기억은 다 찾았어요. 기억은 다 찾았고 저걸 찾아야 되는데. 와우, 고마워. 그래, 우리 이만 우리도 이만 내려야 되는데. 여기 있다. 이거다, 기념품. 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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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방. 네, 좋아요. 바람에 나는 느낌이에요. 안 울면 언팔 너무 무섭잖아요. ISG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공포인데 그건. 잠시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고민인데. 네 번 만에. 하나, 둘. 네 번 만에. 일단은 했나. 오케이, 해결됐다. 아! 아씨, 내 손가락. 네 번만에 할 수 있었는데. 아이씨, 손가락이 이걸 네 번만에 할 수 있었는데. 의료 진단을 꽤 오래전에 받은 것 같은데? 진단 결과가 확실해요? 예,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일치를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전반전 발달장애 증상이 아직 어렸을 때 증상을 발견하셨다면 부인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관련된 서적이 있나요? 도니 에드우드가 쓴 책입니다. 이 증상에 관한 전문이죠. 당분간은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주시기만 하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두 분은 연인이세요? 결혼도 안 했고 그 외 법적으로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 관계에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어떠신가요, 선생님께서는? 아니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선생님, 드린 책은 꼭 읽으세요. 리버양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우상 씨, 왜 이름을 이우상 씨라고 졌죠? 혼자? 다른 사람 다 존, 막, 아냐, 막 이런데. 전 마음에 안 느끼는군요. 혼자 이우상 의사. 왜 그러시죠? 뭐 선생님의 뜻이니까요. 당분간은 리버양의 치료를 돕기 위해 승마 치료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북쪽에 있는 목장에서 하고 있어요. 연락을 넣어주도록 하죠. 왜 의사만 이우상일까요? 그렇다네. 이 망할 물건이 우리가 갈 때마다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구만. 누군가가 정말 좋아하나봐. 그녀는 이후에도 동물에 대해 뭔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렇지.
실례합니다. 시계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실 수 없나요? 리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정말 싫어해요. 그렇게 심한 거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희 방침이에요.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변역자분 이름이요? 그럴 수도. 헐, 투더문 하시잖아. 풍뎅이 풍뎅이님 하요, 풍아. 감사합니다. 왜 집 시계들이 그랬는지 알았구나.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를 우리 주인공이 싫어해요. 좀만 기다리자. 금방 우리 차례가 될 거야. 다들 화나서 들어오시네. 그러게요. 제가 투더문 한다고 투더문한다고 화를 내셔. 다들 토니 에드우드를 입수했다. 평범 갈색 핸드백 좋아요. 다 됐죠. 이제 시계로 올라가서 깨줍시다. 밖에 나와있는데 투더문에서 빡쳤어요. 죄송해요. 오늘 투더문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들 화가 많이 나셨어. 죄송합니다. 아, 10시까지 일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주말이 편하다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주말에 바쁘신 분들이 많구나. 죄송해요. 투더문 하는 날 고르기가 되게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네 번. 점점 더 어려워지죠, 왜? 화가 나는데? 네, 다시 보기 안 지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지웁니다. 이거 네 번 만에 할 수 있다고? 방법이 없는디?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됐다. 샤방. 어, 개니님 하요. 개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설의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뭐지? 극장인가? 야, 저기 봐. 나도 알아. 존이가 이 지랄 맞은 걸 극장에서 보려고 돈을 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그거 말고 이 멍청아. 저기 봐, 시간을 뛰어넘었다고. 어? 어린애예요? 어린 존이? 와우. 거의 많이 왔어요, 뒤에. 한쪽만 새까매진 삼겹살 같으니라고 극장에 혼자 왔다는 거잖아, 패배자. 그럼 너도 영화 보러 갈 때 항상 혼자잖아. 그럼 다르지. 내 취향에 어울려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런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럼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딴 쓰레기를 견디고 있지? 뭔 영화인데 그래요? 네, 제가 저장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뭐죠? 무슨 영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육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안 좋다고. 증명 종료. 됐어, 일하자. 응? 아, 그래야지. 무슨 영화길래? 일단 나가볼까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후, 잠깐, 나 이모 패션 10대들 말하지 않는 중이야. 어법 좀 친해하는 왓슨? 시끄러워, 말 다 한 것도 아니라고.
메멘토가 될 만한 것이나 찾아봐. 무슨 영화라고 혹시 나왔었어요? 안 나왔죠? 뭐지? 사람들 사라지는데? 클릭하면? 다 없애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벌써 3명이나 지웠다고. 아, 영원한 건 아니잖아. 다 지워버립시다. 이 사람들 지워도 상관이 없대요. 그럼 다 지워도 되겠죠? 컷신들 다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 녀석들. 넌 이따 보자 주인공. 난 컷신들 다 없애겠어. 멋져. 이제 아무도 없고 개기스러운데 여기 하나 남아있어. 아니? 무서워졌어. 자세 좋은데? 이제 쓸 가치 있겠구만. 모든 사람을 너처럼 보지 말아줘 제발. 뭘까요? 이봐, 조니한테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그냥 하나 만들어버릴 순 없을까? 못해. 이런 젠장. 이봐 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버려둬. 근데 왜 무서워졌죠? 분위기가.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말 꺼내기도 싫지만 또 조니를 어르고 달래야 될 것 같아. 그건 맡길게. 다행히 이번에 올리브는 안 먹어도 되겠구만. 어린애라서 올리브를 싫어하나봐요. 언니? 이것은 리버? 계속 여기 있었어? 응. 로비에서 기다렸어. 네가 안 온 줄 알았다고. 왜 나왔어? 우리 영화 같이 보기로 했으면서. 응? 그 짐은 내가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영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왔잖아. 영화를 같이 보던 게 아니야. 네가 어디인지도 몰랐다고. 내가 있는지 봤으면 내 옆자리에 왔으면 됐잖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같은 데서 같은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 뭐지, 우리 리버 컷신인가?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왜 그래? 넌 정말 특이한 것 같아. 영화 같이 보는 게 싫어? 물론 같이 볼 거야. 자, 끝나기 전에 들어가자. 일단 역시 어울리는 반응을 해줘야겠지. 아니. 알았어. 저 안에 우리 일거리가 있길 바라자고. 마지막 정보를 입수해야겠네요. 오케이. 오리 샤방 샤방. 좋아요. 슬슬 5번 안에 해야 된다. 5번.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5번 안에 해야 되는데 요 끝에도 있거든요. 어디 보자. 셋. 하나, 둘, 셋이다, 그쵸? 둘, 셋.
넷, 다섯. 샤방.